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일교회 유대근입니다. 답심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임다비입니다. 네, 창세기 국가를 통해서 세계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창세기의 특별한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다른 여러 조상들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더하여 받는 후반부 교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0일과 꿈꾸는 자 요셉이란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알루미늄 아시죠? 쉽게 생각하셔서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그 호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이 산화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산화는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녹이 쓴다는 것입니다. 알루미늄이 산화가 되면 알루미나가 됩니다. 그럼 산화된 알루미나에 산화 크로미움을 비롯한 불순물이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루비나 사파이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알루미나의 불순물이 에메랄드가 되고요. 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루비가 되고 사파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을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 나쁜 거잖아요. 산화도 나쁘고 불순물도 나쁩니다. 그런데 비금속을 귀금속으로 만드는 뛰어난 연금술사에 의해서 알루미늄에 넣어진 불순물과 산화의 과정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네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 삶에는 불순물이 있었어. 형들에 의한 해함도 있었고 원치 않은 곳에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어.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 금주의 교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순물 가득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보석되게 해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나옵니다. 거기에 불난데 부채질한다고 형들과 부모가 요셉에게 경배하는 꿈까지 꾸며 가족 간의 불화가 더 심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왜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혀서? 그럼 채색 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형들의 질투를 받은 채색 옷은 비단 색깔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취향 독특한 남자를 제외하고는 남자들이 색깔, 어떤 옷의 컬러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정 표준역에는 채색 옷을 소매가 있는 긴 옷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 성경 주석은 요셉의 옷은 귀족들이 입는 긴 소매가 있는 옷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끝까지 내려오고 긴 소매가 있는 채색 옷의 의미는 너는 놀아도 돼, 너는 힘든 일 하지 마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러한 배려는 오히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사랑하면 채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 없는 사랑이 사람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연금술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면제받던 요셉을 일을 해야만 하는 노예로 외국에 보내셨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 아프게 외국어 공부를 하게 하고 감옥에도 보내어 훈련시키십니다. 금수저가 아닌 것에 큰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채색옷 입지 않은 것이 바로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원치 않은 불순물과 산화의 과정이 보석을 만들듯 요셉의 삶은 형제 간의 갈등과 채색옷이 벗겨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연금술은
그 모든 불순물을 가지고 요셉을 보석되게 하였습니다. 원치 않는 조건이 있으십니까? 불순물을 가지고 보석을 만드시는 최고의 연금술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내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릴 교과에도 생각지 못한 도구를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요셉은 세겝에 있는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세겝은 어떤 곳인가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요셉의 누이 디나가 그 강간을 당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가 그 복수의 그 피를 흘렸던 그러한 곳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에 대해서 이 세겝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내가 오기만 해봐 하고 이게 정말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복수를 꿈꾸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200리 이상 떨어진 그 위험한 곳까지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가게 되죠. 요셉은 그 위험한 세겜 땅에서 형들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60리 이상 떨어진 도단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요셉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갔다. 그들이 다시 만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늙은 아버지도 젊은 아들도 다 같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외롭고 긴 여행 끝에 요셉은 세겜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때 그의 형제들과 양떼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행방을 물어서 그는 도단으로 향하였다. 그는 이미 200리 이상 여행하였으나 아직도 60리는 더 가야 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는 생각과 불친절하기는 하나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날 생각으로 자기의 피로도 잊고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정말 어렵게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던지는 것입니다. 친절하진 않았고 또 관계도 좋지는 않았지만 피를 나는 형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아우를 죽일 수 있나요? 도무지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고 상상 못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최고의 연금술사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요셉을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보시지요.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 빠진 요셉. 그런데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돈이라면 사람도 팔고 살 수 있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본교 SDA 그 바이블 코멘터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대상들이 온 것은 요셉의 생명을 해하려는 그들의 악한 음모로부터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하늘이 지정한 수단이었으며 요셉의 생명을 구원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수단이 되었다. 아, 여기 보니까 정말 형들의 음모로부터 이 구원한 그 지정한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이 상인들이 특히 돈이라면 사람도 팔고 살 수 있는 그 희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화와 또 이 불순물이 섞이는 보석처럼 그 희한한 불순물이 정말 특별한 보석을 만드는 그 특별한 과정처럼 돈이라면 노예를 팔고 사는 그 미디안 상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혹 우리 가운데 원치 않은 사람과 지내야 하는 답답함이
혹 있습니까? 아, 원치 않는 사람과 정말 보기 싫은 사람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지내야 하는 그 어려움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상한 사람이 나를 돕게 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나를 살리게 하는 이 아멘.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꼭 기억하시고, 혹 불편함 가운데, 혹 답답한 가운데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시면서 힘과 용기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경험에 의해서 재단되지 않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요셉은 좋게 일을 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잘하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 죽을 고생을 해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 집에 책임자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주인 보디발과의 신의와 하나님을 믿는 양심으로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양심을 지키니 요셉 잘했다고 칭찬 들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좌절하지 않고 남들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움받은 왕의 신하는 옥에서 나가더니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잘해야 소용없구나. 충성되게 살아야 손해보는구나. 그런데요, 요셉은 경험에 의한 재단되는 삶이 아니라 항상 성실하게, 늘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 그런 손해보는 모습이 요셉을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게 했고, 이어진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에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잘하면 손해봅니까? 사람에게 잘하니 상처만 남습니까? 혹 충성된 후에 억울한 속상함만 남았습니까? 경험에 의해 재단되는 삶이 아닌 항상 성실하고 충성된 요셉 같은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셉의 정말 삶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요일 교과를 보시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지요.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은 7년 풍년과 또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게 되었고 총리가 되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낌하고 사실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느낌은 어떤 거죠?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것 같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디 감옥이지요? 창세기 39장 20절 보시지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것 같다가 왕의 그 감옥에 갇힌 요셉, 느낌으로는 어땠을까요? 정말 폭망 아니겠습니까? 완전 망했죠. 예. 이걸 글로 읽어서 그렇지,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 승진도 하고, 잠깐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마 정말 폭삭 망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느낌은 폭망, 정말 폭삭 망한 것 같고, 느낌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리고,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고, 그리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이 망한 것 같은데 실상은 바로 왕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귀에 꿈잘 해석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동안 모든 일을 잘 처리했던 이 요셉의 경력이 더해져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느낌 따라 살면 안 되겠습니다. 왜죠? 느낌은 폭망이고 느낌은 기막힘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바로에게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느낌 따라 살면 안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한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가 며느리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소개하는 조금 거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등장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희생하고 책임지며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하는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창세기 38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유다를 변화시킨 창세기 38장이 우리의 변화로 다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집을 떠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앞부분을 보면 요셉을 죽이자는 형들에게 유다는 죽이지 말고 요셉을 팔자고 제안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많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놈의 집안에서 더는 못 견디겠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말씀해 보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했는데 유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고 엘,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엘을 다말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엘이 그만 죽었네요. 당시에는 형사 취수가 있었습니다. 형수를 형제가 취하는 것입니다. 다말을 오난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조금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기기만 하고 다말로 임신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에 오난도 죽습니다. 이제 유다가 겁이 나는 것이죠. 아니, 우리 셋째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말에게 좋게 이야기합니다. 친정에 가 있어. 셀라가 크면 내가 부를게. 그런데 실제는 핑계죠. 창세기 38장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다말은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다말이 재혼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다말은 유다 집안이 만만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안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족장 가문이지요. 또 축복의 계보요. 영광된 계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결정을 합니다. 며느리 다말은 아내가 죽은 유다가 여인을 찾으러 들어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은 후에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가 길길이 날뛰는 것입니다. 아니, 내 며느리가 대체 남편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고? 내로남불이지요. 자기는 창녀에게 들어가는 그런 엉망인 삶을 살면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불살라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은 지혜롭고 침착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물건 임자가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유다의 물건이 전해집니다. 이때 유다가 저건 내 물건이잖아. 내 자기의 물건을 보고 즉각 회개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죄인이다. 유다는 이상 며느리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는데 베레스와 셀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됩니다. 그대가 나보다 옳다. 내가 더한 죄인이다. 이 고백 가운데서 유다가 변하게 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8장 23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하는 남 시선 신경 쓰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못 찾아서 그렇지 란 말처럼 남 탓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살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변하게 되지요. 창세기 38장 25절의 고백이 유다를 변화시켰습니다.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될까요? 고백만 잘해도 변화가 됩니다. 고백하면 성품이 달라지고요. 고백하면 삶의 진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야, 잘못했다고 얘기해. 뭐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 왜 그럴까 했는데 예, 정말 고백하는 유다가 변한 걸 보면서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 뭐 몽둥이가 부러져도 잘 고백 안 하더라고요. 큰 인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인물? 나쁜 일로 이제 큰 일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고백 잘한 또 즉각적인 그 회개가 있는 그 입술 정말 버팅기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했던 유다의 그 고백 가운데 그 유다의 큰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버팅기고 아이고 자존심 세울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을 보시거든 즉각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요셉의 모습과 함께 유다의 그 삽입된 그 변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비금속을 귀금속으로 바꾸시는 최고의 연금술사이십니다. 형제들의 악의를 만인의 생명을 구하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돈이라면 사람도 파는 미디안 상인을 요셉을 구원하는 도구 되게 하셨습니다. 당장 불리해 보이는 삶의 조건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삶의 불순물을 가지고 보석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잘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부름자라면 노예로 팔리고 충성되면 감옥하고 잘해주면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에 재단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늘 충성했던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이 삶은 느낌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낌은 망하는 건데 실제로는 바로왕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변화된 유다처럼 고백만 잘해도 변화됩니다. 버팅기지 마시고 문제 있을 때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 거 엄청 바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12과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주제로 성도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